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지금부터 중개사법 좀비기술 특강 기본편 제3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문제가 잘 풀려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공부하고, 이게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실거래가 신고죠. 그럼 실거래가 신고는 공통신고사항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 체결이 있어요.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이 있습니다. 다음 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 인적사항입니다. 다음 3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4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5번이 최근에 신설됐죠. 5번은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뭔가 신고를 잘못했다면 연락을 취해야겠죠. 근데 연락이 안 되겠죠. 또 뭔가 잘못하면 과태료나 형벌을 때려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처럼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는 한국에 위탁관리인을 둬야 되고, 그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합니다. 그래야 그 위탁관리인에게 뭔가 통지를 보내겠죠. 그다음 6번이 제일 중요해요.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격. 7번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입니다. 8번은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기부할 때 다음 사항이죠. 8번은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개공이 나올 수 없으니까 8번은 신고할 수 없어요. 개공이 중개했을 때만 8번이 나옵니다. 기업은 개공이 인적사항이고,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얘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여러분,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라고 했어요. 소지목. 소지목 본적 없죠? 걔는 강원도에서 혼자 자급자족하고 삽니다. 혼자 지게이고 혼자 자급자족하고 살아요. 그럼 여기 지게인 소지목이 남자 혼자 사니까 밥을 아무래도 못 먹겠죠. 그래서 면 종류만 먹다가 위가 빵꾸 났어요.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렸습니다. 다시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만 먹다가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렸어요. 이 중에 개업공인 중개사인데 중개사 참 인상 줬어. 중개사 참 인상 줬어. 이게 8번이죠. 개업공인사 인적사항 상호 전 이게 전화번호 소소 소재지입니다. 그럼 1번, 2번이 지게인, 3번이 소지목이, 그다음 면 종류 묻다가 5번이 위탁관리 위가 빵꾸 나서요. 영양실조 중걸립니다. 근데 중개사 참 인상 줬어.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 오답도 외우셔야 돼요.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권리관계 X. 권리관계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하죠. 그러니까 매매라 당연히 권리관계는 소유권이죠. 그 다음 공포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도 없습니다. 이건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특히 오답까지 외워두세요. 권리관계 공포상 거래 규제 없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매매계약이죠. 기업은 제일 끝에 공급계약이 매매계약이죠. 최초로 파는 계약 매매계약. 니은도 공급계약 맞아요. 디귿도 매매계약. 리을도 매매계약. 다 매매라 정답은 5번입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거네요. 그럼 1번 매매계약. 2번 임대차가 정답이죠. 3번 공급계약이 최초로 매매계약이죠. 4번 매매계약. 5번 매매계약. 다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아닌 것만 찾으면 답이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겁니다. 1번 개공이죠.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다음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사가 신고해야 되고 30일로 바뀌었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소공은 신고 대행할 수 있어요. 보조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러니까 국가 등이 개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국가만 신고 의무가 있죠.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고 국가 등,
지방공사만 신고해야 됩니다. 4번 거래이상 부동산의 공포 나왔죠? 공포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가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재사항도 아니게 되겠죠.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 토지를 매도인의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 조건 기한 신고사항이죠. 조건을 당사자가 정하면 영향 실조 중 조조죠. 신고사항이다. 맞았죠? 조건 기한 신고사항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맞았고 신고한 척 맞았네요. 이게 정답이죠. 이번 개업공인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 중개한 개공 어느 일인 틀렸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3번 중개 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가 아니죠. 중개 대상물과 여기 나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달라요. 중개 대상물에서 부동산만 신고하죠? 토지 건물을 신고하는 거죠. 임목은 신고하지 않아요. 공장재단 신고하지 않아요. 광업재단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 체결한 중개한 개업공인사 위임하던 소공이 대행할 수 있어요. 보조원 X. 뭐 내공이 대한민국안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럼 이 신고 하나 하면 이 신고할 필요 없죠. 신고, 이 신고하고 이 신고 둘 중에 하나만 되죠. 매매계약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별도로 특례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 하지 않아요. 5번 개공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선안에 각각 거래 지분 표시합니다. 이번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죠. 거래 대상 부동산 종류가 건축물일 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도 적어야 되고 3번도 많이 나오죠. 3번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자,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끝나고 공용 틀려요. 그러니까 지읒지읒 앞에 집합 지읒 전용 지읒지읒 그래서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 맞죠?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개공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죠. 아까 신고사항이 개업공인 중개사 인상조서 그런 거 기재하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겁니다. 1번 취소하면 1번 오타가 좀 있어요. 1번 도시 및 주거방면정비법에 그다음 따른으로 좀 거쳐주세요. 다른이 아니라 따른입니다.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매계약 거래신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오타 좀 고쳐주세요. 이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중개 대상물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거래신고받은 이제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즉시 발급해야 됩니다. 6번에 3번도 정답을 해주세요. 6번도 3번 복수 정답입니다. 다음 4번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신고관청이죠. 그래서 6번은 3번, 4번 복수 정답으로 고쳐주세요. 5번 거래 신고해야 하는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은 아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죠. 보조는 못합니다. 7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거래 대상 종류가 자, 공급계약, 이게 분양계약이죠. 그럼 새 겁니까? 헌 겁니까?
이제 막 새거죠. 이것은 물 걸면 거래 가격에 부가세 포함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포함해야 나중에 경비 처리해줘요. 새것, 새것은 부가세 포함하고 헌것, 그 밖에는 부가세 제외입니다. 이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줄때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연면적 틀고 전용면적, 지읒지읒, 집합의 지읒, 전용의 지읒, 지읒지읒이에요. 전용면적입니다.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죠. 한번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인 주택보상 투기과열 주거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이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 주거는 주택 실거래가 그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다 신고사항입니다. 4번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 만족죠? 분양권 액세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5번 개업공인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 이건 거짓 신고했죠? 그럼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0이야 과태료입니다. 5분 더 틀렸습니다. 중개사법 규제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요약집 있고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꼭 들으세요. 지금 좀비 기출 진행 중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민법, 중개사법도 잘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중개사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다음 이제 중개사법과 민법 기출 강의 매일매일 들어서 1차, 2차 전략 과목, 민법, 중개사법 이걸 지금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